아, 우리 뭐 형님 뭐 네. 그냥 이 말이 맞죠. 신 스틸러. 네. 네. 음표 형님이 나오셨던 이 드라마 저희가 또 타종을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죠. 한 번 봐야죠. 예예예. 네. 예, 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인, 일단은 사인 장항준 감독하고 이제 김은희 작가가 했던 그 사인들의 예, 예. 그 국과수를 배경으로 하는 거였는데 네. 그때는 제 기억에 좀 그거를 이제 그 역할을 하려면 뭐 법의관 이런 역할인데 하려면은 그 부검하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서 정말 가서 봤어요. 근데 아 진짜요? 아 네, 정말 눈앞에서 봤는데 이제 어떻게 허락을 받고 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뒤로 그걸 보고 나서 그래요. 그런 장면을 처음 봤으니까. 아 왜냐면 그건 이제 의대생들도 꾸준히 의대 공부를 하면서도 그걸 하지만 그게 그렇게 엄청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맞아, 되게 힘들다고 근데, 하는데. 근데 그걸 봐서 그 역할에 몰입할 수 있었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연기에 대한 열정이나 어떤 그런 게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 저 은표 형님이 그 연극할 때부터 그분하고 이제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그냥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죠. 아, 궁금한데. 진짜? 아, 한번 해보죠. 예, 예. 아, 진짜 친한가 안 친한가 받아야 예. 친한 거다. Hey you. This is gonna be the best day of your life, of your life, of your life. This is...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형님 상렬입니다. 잘 지내셨죠?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지상렬 씨. 네. 예, 예, 반갑습니다. 오, 항준아. 아이고. 아유, 야, 나, 몰랐어, 형은. 아니, 평소에 저기 우리 형님께서 네. 워낙 그 장 감독님이랑 친하다고 해가지고. 아, 아이, 그럼요. 예, 어떤 친분이에요? 아, 은표 형은 제 대학교 선배님이세요. 아하. 네, 은표 형이 제 대학교 선배님인데 사실 대학 학교 다니, 학교를 같이 다닌 건 아닌데, 저희들한테는 그 무대에서 빛을 발한 배우? 그리고 가장 후배들이 닮고 싶어 하는 배우였어요. 거의 이렇게 좀 전설적인 존재였어요. 아무튼 은표 형이 그 옛날 무대 있으실 때부터 후배들한테는 진짜 열정적이고 진짜 노력하는 남단의 준비가 다 돼 있는 배우로 굉장히 유명을 했고 야, 준아 너무 과해. 아니 근데 장 감독님이 목소리에서도 벌써 묻어나옵니다. 예예 예. 이게 거짓부렁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저 은표 형. 은표 형. 네네 말씀하세요. 여기 저 은표 형이 원래 첫사랑이 있잖아요. 첫사랑이. 야 그런 얘기를 왜 해? 말씀 좀 해주세요. 역시 우리 명장입니다. 아 이렇게 저 분량을 만들어 주시네. 그분이 제 옆에 계세요. 어? 뭐죠? 지금요? 네. 지금요? 목소리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옆에 있습니다. 어 누구신데요? 누구? 은표 형님의 첫사랑은 지금 연예계에서 활발하게 야 왜 그래? 어 진짜요? 그분이 아 지금 형수 말고요? 누구 지금 형수 말고요? 첫사랑? 어 형님 한번 통화해보세요. 아 형님이 통화해봐요. 내가 또요. 어 첫사랑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야? 누구니? 오빠 잘 지내시죠? 오! 잘 지내시죠? 약간 뼈가 있다. 약간 사골 있어. 너 잘 사니? 뭐 이런 느낌인데? 오빠 나오시는 거 다 챙겨보고 있어요. 네가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똑똑히 보고 있다 지금 바로. 낱낱이 보고 있어. 조용히 해. 뭐라고? 오빠 결혼하시는 날 그날 제가 그 자리에 갔었는데 저 기억 안 나세요? 누구야? 너 은인이? 완전히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은이야. 너 죽을래? 아, 작가 송은이. 송은이. 작가 송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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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김은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 아, 나도 은이야. 잘 지내? 아, 그래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야, 오빠 오랜만이에요. 아, 첫사랑 맞아요. 네. 아~ 내가 정말 짝사랑했었어요. 네. 내가 짝사랑했다. 야, 깜짝 놀랐네. 유일하게 눈 맞출 수 있는 여자 나였잖아요. 맞아, 맞아. 오빠가 두 개를 꺾지 않아도 되는 여자. 도도했지 내가 그땐. 아직 항준 오빠랑 뭐 이런 게 있었어. 아 그랬어? 아 근데 보니까 옆에서 쓱 들으니까 오빠랑 통화하네. 아유. 네, 반가워요 오빠. 야 조만간 저 항준이랑 우리 집에 한번 와. 내가 고기 구워줄게. 그래요. 저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셔도 될 거 아니야? 알았어. 은희야. 비슷하니까. 너하고 저 장 감독하고 여기가 나와라고. 아 여기 같이 일하고 있었어요 언니. 그러니까 같이 또 나오라고 살롱홈스에. 네. 섭외하는 거야. 이거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네 이게. 그래 그래 그 서로 잘 이제 서로 밀어내는구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 오빠 둘인데. 아이, 그러니까 고마워, 고마워. 오늘 은표 씨하고 재밌게 잘 보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강준아 언니야 고마워. 네. 아, 좋으시다. 그럼 이게. 예.